이곳은요, 뉴저지 치즈케이크라는 주립공원이에요. 주말에 필라델피아 근교로 어디 갈 곳이 없나 하고 유튜브로 검색했는데요. 크루즈 러버라는 유튜브 분께서 올려주신 정보 보고 부랴부랴 달려갔어요. 9월 초 노동절 전까지는 수영이 가능한데요. 저희가 갔을 땐 시즌이 끝나서 수영은 하지 못했어요. 이 주립공원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다면 여름에 수영하러 자주 왔을 것 같아요. 이 공원에서는 개잡이도 가능하고요. 바베큐도 가능하고 캠핑도 가능하더라고요. 아이들과 함께 놀기에 너무 좋은 공원인 것 같아요. 거북. 아, 거북이 아니야. 거북. 난 거북이 껍데기인 줄 알았어. 어머, 아빠가 반개 다 가져왔어. 여기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어. 집에 많이 있잖아. 아빠 과자 나눠줄게 대신. 아빠 못 찍겠어? 아빠 과자 이 공원에서 개를 잡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걸어가 봤어요. 날이 선선해지면 개가 이제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. 따뜻할 때 왔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. 그래도 몇몇 분들이 개를 잡고 계셨어요. 실에 닭고기를 묶어서 물에다 담가놨는데 그걸 먹으려고 개들이 잡혀 올라오더라고요. 개는 4.5인치 이상이 돼야지 잡을 수 있고요. 그 이하의 개는 바로 놔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작다. 공원 여기저기 둘러봤더니 배가 금방 고파졌어요. 준비해간 라면을 먹기 위해서 테이블을 찾아봤더니 여기저기 테이블이 많이 있었고요. 바베큐 할 수 있는 그릴도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. 갑자기 결정된 나들이어서 김밥은 준비 못했고요. 컵라면과 따뜻한 물을 준비해 갔어요. 그리고 지난번에 젓가락을 안 가져가서 좀 고생했거든요. 이번엔 젓가락부터 챙겼어요. 다른 가족들 바베큐하는 모습 보니까 은근 부럽더라고요. 오늘은 컵라면 먹지만 다음엔 고기 좀 챙겨오려고요. 라면 든든하게 먹었고요. 후식은 사과요. 그리고 다미루미 놀이터에서 좀 놀려고요. 바베큐 그릴과 피크닉 테이블, 그리고 자연 속의 놀이터. 여기 아이들과 오기 너무 좋지 않아요? 저 언덕 위에 있는 저 집은요, 화장실이에요. 다미루미가 놀이터에서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그네예요. 이 주립공원은 저희처럼 하루 당일로 와서 재밌게 놀다 가기도 좋고 캠핑장도 따로 있어서 며칠 동안 캠핑하면서 지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. 다미루미는 이 주립공원에서 오늘 하루 즐겁게 놀다 가요.